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로몬의 신앙 성공 비결. 그래요.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종이장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요. 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같이 의정부에 살고 같이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하고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서울에 놔둬도 성공하고요. 의정부에 갖다 놔도 성공하고요. 미국에 갖다 놔도 성공하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한국은행에 갖다 놔도 망하고요. 돈방석에 갖다 올려놔도 망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받았던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로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서울대학교의 손병락 교수님, 그분이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면서 세계적인 전략가 한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데 내게 지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란 거 아니, 좀 오래전 얘기지만은 월남과 월맹 전쟁이 일어났었지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참전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많은 물자를 갖다 퍼부었어요. 근데 결국은 월맹과 월남전에서 미국이 결국은 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군대를 작전 지휘했던 지휘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압장군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불란서에서 공부를 했어요.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총을 한 번도 잡아본 사람이 아닌데 그는 대단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전략을 연구했대요. 그분의 전략이 뭐예요? 지압장군의 전략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적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이죠. 적군이 나오라는 장소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싸우자는 시간에는 가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그분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있고 밀림지대인데 이 미국에서 작전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밀림지대로 숨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가 먹을 길이 없는 거라. 딱 지압장군의 전략은 두 가지. 적군이 오라는데 안 가고 오자 오라는 시간에 안 나가는 게 전략이래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며느리들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싸우자는 시간에 안 나가면 돼요. 맞죠? 시어머니가 나오라는 장소에 안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압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용장이 있어요. 용장 부려 지장이라고 그랬고 지장 부려 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덕장 부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장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일본 전쟁, 일본서 우리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 혹시 아시나요? 아시누만요. 훌륭하세요. 웬만한 교회 가면 그런 것도 잘 몰라. 그래. 이순신 장군은 지장이에요. 그리고 덕장이었어요. 육군 수장을 하던 사람, 이 사람은 수장이었지만은 육군 장군으로 있던 사람은 원균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용기는 있는데 백전백승 하질 못하고 늘 전쟁에 나가면 패해. 그렇습니다. 용장부로는 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부려는 덕장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혜로운 장군이었고 그는 복장이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급장 하나 올려드리려고 그래. 오늘 의정부 순도금 교회 교인들은 복장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 복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못 당하고요. 덕이 있다고 해도 복 있는 사람은 못 따라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를 기르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러분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축복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은 여러분 쫓아서 2012년도에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장이죠. 이순신 장군은요 명랑해전 때 적군이 일본 사람들이 새로 만든 비행기 저 배를 가지고 130척이 들어와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13척밖에 없었지요. 기가 막힌 거야. 13척 가지고 어떻게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해답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순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만으로 130척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위장전술을 했어요. 일본 배들이 한국에 있는 이 배가 13척이 요 안에 이제 꼼짝없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물이 뜨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일본 배들이 전부 거기서 뒤로 돌아설 수도 없죠. 앞으로 전진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지혜로운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 위장을 해놨던 배들 13척을 가지고 130척을 까부시고 명랑해전에서 성공을 함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다시 한번 노연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전 23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용장보다는 지장이 나요. 지장보다는 덕장이 나요. 그리고 적장보다는 복장이 더 나은 걸 알고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요. 교수님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댔어요. 코스비라는 스티븐 코스비라는 교수님이 쓴 성공하는 사람은 일곱 가지 습관이 다르다는 얘기를 썼었죠. 그랬죠. 근데 요사이 무슨 이야기를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곱 가지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는 일곱 가지 비결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빠르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쓴 얘기를 가만히 처음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일곱 가지가요, 어쩌면 그렇게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 쌍기억 받침만 쓰면 돼. 이야, 그거 참 희한하대. 그 쌍기역 받침만 일곱 개를 받치면은 성공하더라고. 한국말로 말이죠.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쌍기역이죠. 다시 말해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꿈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꿈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은 어떤 사람에게 줍디까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꿈과 환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꿈을 꿔야 돼요. 꿈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에 집회하러 갔더니요
저녁 먹으러 나갔더니 세계 1등 부자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알아요? 어, 입신했어? 빌 게이츠. 그분이 식성이 나하고 똑같더라고.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예, 저녁 시간에는 스시 하나 조그만 거 한 도선하게 먹고, 그 우동 하나 먹으면 그게 아주 기분이 좋아. 위도, 기분도, 식사가 그냥 편안하고 좋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그걸 사줬어. 아주 신령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찍 스시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우리 집에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누가 오냐니까 세계 1등 부자 빌 게이츠 씨가 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노트를 이만 걸냈더니 매일 사인을 받아놨어.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1976년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리고 그는 꿈같은 소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빌딩들, 전 세계 모든 가정들에게 내가 만든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지는 꿈이 있다고 꿈같은 소리를 했어요. 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대학교도 졸업 못하는 처지에 무슨 그때의 꿈같은 소리 하냐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는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 선교 100주년, 일본 선교, 본토 선교 150주년 강사로 초대받아 왔어요. 일본에 왔더니 우리 경제인들, 실업인들 많고, 그리고 동경 고베 오사카에서 집회하면서요, 중요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일본에서 1등 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교포 3세인데요.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도 왔다 갔죠. 손정희라고 하셔? 손정희. 일본에서 1등 부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을 보니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회사를 차리는데 건물 하나 얻을 돈이 없으니까 천막에 비가 새는 그런 천막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본 사람 직원 두 사람을 채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책상을 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과깨짝을 엎어놓으니까 십상 좋더래. 그 사과깨짝을 엎어놓고 직원이라고 딸랑 두 사람 있는 앞에서 아침마다 고함을 치면서 그 사람도 소금장로처럼 목소리가 컸나 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100억행을 만들 거고 10년 후에는 500억행을 만들 거고 언젠가는 1조행을 만들 거고 20대에는 이름을 날릴 거고 30대에는 1000억행을 모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에 승부를 걸 겁니다. 그래서 50대에 사업을 완성하고 60대에는 이제 사회 자선 사업가로 나설 겁니다. 그는 꿈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딸랑 두 사람이 매일 아침 오면 그 소리 하니까 암만 해도 우리 사장 헷가닥했다, 잘못됐다. 응? 책상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각깨짝 엎어놓고 있는 처지에 뭐 일본의 1등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꿈같은 소리 헌다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에 갔고요. 그가 IT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를 만들어서 그는 지금 일본의 1등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2006년 6월 총 자산 70억 불. 이번에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어려움 겪을 때 사재 1500억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동남아시아에 이제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봄이면 이 뭐야 먼지가 날라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나무를 심고 이래서 동남아시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은원으로 왔댔죠.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 책에 보면 아실 거예요. 전도하는데 1등하고 싶었고요.
헌금 생활하는데 1등 하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에요. 전도 하나만은 1등 해야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도 하러 다녔어요. 교도소 네가 갇혔을 때 날 돌아보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서대문서 시작해서 한 30년을 다녔습니다. 저 먼저 보낸 청송감옥소에 가니까 전과 26범인가 신창원이 같은 사람 뭐 더 강력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콜링을 하면 어떤 날은 300명, 어떤 날은 200명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해야지. 여기에 조금 올라가면 26사단이 있어요. 그게 훈련받고 오는 상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매주 찾아와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수천 사람의 군인들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교회도 세워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전도 했어요? 학원 선교, 그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도 금년 3월 달에 제주도에 미션 학교와 미션 타운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10만 평 터전 후에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족한 사람이 한동대학교 부총장, 또 후원회 회장, 그리고 저 이 숭실학교 평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숭실학교 이사하면서 평양의 복원위원장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저는 늘 꿈을 꾸기를 5천명이 되는 여학생을 만들어서 그 여학생들을 성령받게 해야지. 그래서 요 사람이 성령받고 남편에게 시집 가면 남편이라는 사람들이요, 뭐 본때는 위에 있다고 꾸줄대긴 하는데 여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목이다. 네가 머리에 위에 있긴 좋다. 있어봐라. 근데 목이 내려다보라면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라면 올려다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꼼짝 못해. 영감 곶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소금장로처럼 머리 빠져. 조심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여학교 5천 명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2만 명 목회하는 것보다는 낫다. 왜? 아들, 딸 낳을 거 아닙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아들, 딸만 나면은 5천 명이 꽃감 하나 얻어오면은 만 명. 거기서 두 명씩만 나면 또 만 명. 그러면 2만 명 교인 되는 거야. 또 아들, 딸 낳아서 사위 장갑, 사위 얻어오면 또 얼마나 수지 맞는다고. 그래요. 나는 학원 선교가 중요한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매일 꿈을 꾸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도소 아시죠? 아시죠? 제가 법무부의 교도소의 이사님인 거 혹시 아시죠? 참 잘 모르시는 마양이야. 테레비도 안 보나 봐. 이번에 1주년 됐어요. 270억 들여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1주년 되면서 이번에 33사람 세례시켰어요. 김사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인천의 최성규 목사님, 저하고 우리 실업인 두 사람이 같이 세례식을 베풀면서 그 부모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어려웠지만은 저희가 꿈을 꾸는 것은 지금 한국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재범률이 50%입니다. 두 명 남은 또 한 번은 또 감옥에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서 사회 나가서 직장 찾아 나가면은 김 사장네 가면 전과 잘하고 이사장네 가보라고 그러고 이사장네 가보면 또 박사장네 가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굶으면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리고 전과 재범하러 가는 거지. 연구해 완전 범죄가죠. 근데 기독교 교도소는 재범률이 몇 프로인데요? 마치면 상금 드릴게. 지금 0%에 0%. 우리의 희망은 5%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기독교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냐고요? 물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했지만은 제가 안양교도소에 다니면서 양아들처럼 들렀던 목사님 네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시켰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형원도 받았다가 종신형 받았다가 모범수로 신학 공부하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나오는 날 그랬더니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재범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울더라고요. 최재선 목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면 직장 찾아갔다가 전과 있다고 다 사회에서 박대하니까 눈이 뒤집히면 열흘 동안 굶으면 눈이 뒤집혀서 완전 범죄를 연구해가지고 또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 사비 2억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전라도 순창에 가보시면 제가 국민학교 폐교되는 가 5,00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기증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콩 그거 가지고 거기서 콩나물 만들고 매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온누리교회 앞에서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 NIT 대학에서 부족한 사람을 전 세계 한 사람을 뽑아서 도시의 천사상을 만들어서 저를 주더라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요. 그래요. 전도 많이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헌금 생활에서도 또 1등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넘어가서 할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보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고 꿈꾸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쌍기역인데요. 꾀가 있으면 성공한대요. 꾀. 그걸 점잖은 말로 바꾸면 지혜가 있으면 성공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나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2년도를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지혜 은사 받기를 바라요. 지혜 은사 받기를 바라요. 지혜 은사 받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 믿고요. 난 얼마나 사람 잘못 만나 고생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했나고 보니까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어느 날 따뜻한 봄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한 은사를 안 줄래거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밤새워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오더니 나를 들이쳤어요.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떼굴 굴면서 나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지혜 은사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은사 받으면요 오늘 잠언 3장 16절에 지혜 은사를 받으면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그거 허당한 폐암 걸리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그거 허당한 간암 걸리는데 그래요? 오늘 왜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폐병 걸리고 간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담배꽉에 뭐라고 썼어요? 이걸 먹으면 당신이 수명이 단축돼서 죽습니다 하는 걸 거기다 써놨는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 은사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첫마디가 뭐예요? 예배 성공하면 신앙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 은사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오늘 지혜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하고 보니까 또 싼 기억이죠. 내가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깡이 있으면 성공한데 깡. 다시 점잖은 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거야. 깡은 믿음이거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요. 내일 3부 예배 설교할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가 단산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졌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 바쳤던 사나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광야까지 왔어요. 그러나 열 정탐꾼들 보내고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 저도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거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꼴이 좋아야 된대요. 꼴. 다시 말해서 자세 말이죠. 자세. 제가요 올해는 지난 여름에 그 누구야 최경주 프로골프 돈방석이요 지난번에 그거 마스터즈 게임에서 우승해갖고 19억을 벌었어. 상금이 19억. 다니는 은행이 있더라고. 야, 그거 대단하대. 지난번에 또 누가 왔냐면 그 타이거 우즈 그 제주도에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어떻게 하면 골프 잘 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야. 자세가 좋으면 된대. 여러분 신앙도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 자세만 바르면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신앙 자세가 반듯하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 하고 보니까 끼가 있어야 된대. 끼가. 끼가. 지가 그 피난 내려와서 한 동네 살던 조용필이 국민가수 아시나? 대단하네. 조용필이도 다 알고 평양에도 가서 노래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경동고등학교 다녔거든. 근데 정릉에 살았어. 그 큰 형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옛날에 참 가깝게 지냈어. 그래 저녁이면은 제가 서울에 오면 그 정릉에 우리 큰 형이 조동일인데 그 집에 가서 같이 자고 그러면 저녁이면은 가창 연습 온다고 기타 가지고 그냥 밤새워. 이 사람이 잠을 자야지. 그래서 야 인마 쟤 공부해야지. 너 맨날 그 콧목에 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뭐 밥 먹고 사냐. 그랬더니 형님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국민가수 될 거니까. 이야 그러더니요 이 사람이 그 끼가 있으니까 진짜 국민가수가 되고요. 대단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주도 와서 하루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요. 그래요. 제가 1976년 4월 20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더니 만나자 이거야. 그러더니 안수호신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줬대. 주님이 내가 죽순이 하늘로 한 40개 쫙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신령한 재벌들을 이렇게 일으키실 건데 신령한 주의 종들이 나서 세계 선교하려면 신령한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이 물질로 이 뒤를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다가 기독 실업인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훌 가스풀 성령 받은 실업인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민수기 6장 24절에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가 가서 축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실업인회 만들면은 목사님이 와서 무조건 축복 기도할 테니까 예 그걸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 목사님 오셔야지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가 목회는 하지만 이거 실업인회를 누가 사업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내가 예비한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기독 실업인회 순복음 실업인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아 그러면서 나한테 대뜸 손을 얹더니 와 한국 실업인회 회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야단이 났어. 제가 아주 감투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벽상 건설에 김인덕 회장님 명지대학 총장님들 모셔다가 기독실업 순복음 실업인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성공할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는 데 보니까 끼가 있어야 돼.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사. 응? 그렇잖아요. 그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무리의 법칙을 써라 그래. 무리 법칙.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참새 때는 참새 때끼리 모이죠. 맞죠? 비둘기는 비둘기 때끼리 모이고 까마귀는 까마귀 때끼리 모이더라고. 그래서 오냐? 무리의 법칙을 써야지. 그래서 내려오면서 만든 게 뭐냐? 로고스회. 대학 총장님들,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로고스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고스회는 뭐 하는 단체냐? 교수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학원 선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법조인 선교회를 또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현직 판사, 검사, 대법원장님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게 만드는 게 법조인 선교회를 만들었어. 가만히 보니까 또 군인들도 그냥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군선교계 201 장군을 중심해서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또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또 연예인들이 전도하는 데는 좋거든. 그래서 연예인 선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전 무슨 그 양반 문호장 나중에 목사 되셨지만은 이 탤런트를 이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 선교회 만들고 일본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일본 선교회 만들고 방송인들을 모아놓고 방송 선교회 만들고 경찰 사람들 경찰 선교회 만들고 농어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거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모이면 회장은 뭐하냐? 회장은 밥 사는 게 회장이요.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딴 거 없어. 어머니 도시락에 연락해서 이 회원들 집에 가지 않아 배고프면 집에 가니까 밥만 먹여놓으면 만사 오케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주일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함께 복음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은사 개발을 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본전을 뺀 본전 생각이나. 그래서 연예인들 보고 꼬셨지. 자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 잘 돼가지고 민족 복음화 되지 않는다. 시골의 농촌 교회 가서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전단지 만들고 띠를 만들어 띄우고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오지에 가서 낮에는 뭐해요? 하루 종일 마을마다 다니면서 북치고 갱가리 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괌 지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다 밥 먹고 거기로 데려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하지요? 연예인들 보기도 어려운데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저녁이면 입체 의지 없이 오거든. 그러면 지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100%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에 특집으로 나를
만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지에서 특집을 다뤘는데 내가 말하자면 자기네 감량에는 태조 이성계를 만났다 이거야. 지금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영락교에서 총회하고 있는데 뭐 만날 시간이 없었지요. 그날 찾아왔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회원이 몇 명이냐니까 5만 명이래. 그래서 소금장로 김수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태조 이성계인데 그래서 오금년에 회의하기를 소금장로 이 책을 생일날마다 회원들에게 한 권씩 선물 주기로 했다는 거야. 내가 왜 책이 내게 그렇게 잘 팔리나 그랬더니 실업인회 회장 잘한 것 같아. 그 5만 명이라니까. 그래 끼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야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 만들면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하면 은혜 받아요. 그러므로 은사 받은 대로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쌍기역. 좀 누가 말해봐. 끈이 있어야 돼. 끈. 끈. 응? 저 워싱턴에 가면 뉴저지에 나가는데 조지 워싱턴 부딪히잖아. 그게 70년인가 됐어. 1, 2층으로. 그게 무서운 트렐라가 그걸 싣고 오는데 그거는 기둥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 이게 서 있고 철사줄 있잖아요. 철사줄로 이게 매달려 있는 거야. 만약에 그 끈이 시시헌거에게 매달려 있다면은 저거 벌써 옛날에 무너져서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똑같은 줄인데 요것을 똑같은 힘을 받게 만들어서 그게 힘을 받쳐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트렐라들 그 하루에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지나가도 까딱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의정부를 복음화하고 한국 민족을 살리고 남북한 7천만 민족을 복음 통일하겠다는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백이지요. 여러분 끈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끈으로 삼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상도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신앙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하면 범사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12월 1일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만 출발이 좋았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참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대요. 야마무도 무사시라고. 그 사람은 29살까지 이 칼을 쓰는데 일본에서 일본어로 잘 쓰는 사람이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좌우지간 몇 명을 쓰러뜨렸냐면 60명을 쓰러뜨렸어. 그러니까 야마무도 무사시를 이길 장사는 지구에 한 명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요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 어느 대학교에 가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 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냐 그랬더니 그 총 있잖아, 총. 응? 총. 응? 그거 총, M16 소총 한 방이면 그거 끝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복잡한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꾀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요. 알았지요? 자, 이제 여태까지는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요.
오늘 성장해서 역사에서 지혜왕으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렸던 솔로몬 왕,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배우면서 그가 받았던 부귀와 영화를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왜 모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하셨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눈을 받치고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태어나다도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면 그것을 계명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얘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민족 되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삼아준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